날면도기 대 전기면도기.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기면도기 쓰시는 분들 사랑합니다. 그런 거 여러분 웬만하면 사지 마세요. 또 오셨네요, 피디님. 안녕하십니까. 오늘 삶의 질 영상 이후로 또 찾아와 주셨는데 많이 물어봐 주시는 것들, 특히 이제 전기면도기 관련해서 물어봐 주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오늘 날면도기, 전기면도기 과연 뭐 어떤 걸 쓰면 좋은지 이런 좀 세부적인 비교랑 제품 추천까지 해보려고 하는데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기면도기 쓰신다 그러면 브라운에서 나오는 7시리즈를 제일 추천드리고 싶고 날면도기는 질레트 프로쉴드 아니면 가성비로는 시크 하이드로 5도 괜찮다 뭐 요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결론은 좀 질러놨지만 사실 예외인 부분도 조금 있다 보니까 면도에 대한 좀 다양한 재밌는 것들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날면도기 대 전기면도기. 면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나 꽤나 이제 고민이 되는 문제잖아요.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람 상관없이 날면도기를 훨씬 추천드리긴 합니다. 사실 이런 날면도기는 말 그대로 피부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닿으면서 면도를 해주는 방식이고 전기면도기는 날이 회전을 하거나 왕복 운동을 하면서 면도를 해주거든요. 날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것보다 안 들어가 있는 걸로 보면 조금 더 느낄 수 있어요. 되게 신기합니다. 아무튼 그래서 사실 흔히 얘기하는 게 이제 깔끔하게 밀려면 날면도기를 쓰고 저자극으로 면도하고 싶으면 전기면도기를 써라 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. 그래서 사실 수염이 얼마나 잘 밀리는지 자극이 얼마나 없는지 이 두 가지가 면도의 가장 큰 지표라고 한다면 수염이 많고 좀 굵게 나는 분들은 대부분 깔끔한 거, 그 다음에 난 좀 트러블이 많아서 저자극 면도를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전기면도기 타입을 원하시겠죠. 사실 여러분 이것도 찍고 나면은 결국에 또 뭐 제모가 답이다 뭐 이런 거 댓글에 있을 텐데 저도 레이저 제모를 하기도 했고 전기면도기 날면도 이거 좀 비교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저희 직원분한테 한번 또 부탁을 드렸습니다. 저는 수염이 딱 평균 굵기인 것 같은데 한 3일 정도 됐습니다. 왼쪽은 날면도, 오른쪽은 전기면도기 써서 해보겠습니다. 확실히 날면도가 실제로 만졌을 때도 좀 깔끔하다고 느껴지고 전기면도는 손에 좀 익어야 할 것 같습니다. 저희가 그래서 날면도기를 사실 더 추천하는 이유는 전기면도기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녁에 무조건 거뭇거뭇해집니다. 근데 이제 대부분의 약속은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있고 얘를 들고 다니면서 또 한번 하겠다 뭐 이러면 상관이 없는데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단 날면도도 사용법만 잘 지켜주면 사실 상처 없이 너무 많이 쓸 수 있고 저자극으로 쓸 수 있는 날면도기도 요즘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날면도기를 더 추천한다. 하지만 전기면도기 쓰시는 분들 사랑합니다. 조금 그래도 정리를 하자면 절삭력을 원한다 그럼 날면도기, 저자극을 조금 더 원한다라고 하면 전기면도기. 근데 사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얘도 자극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. 가성비는 여러분 사실 이 전기면도기가 처음에는 비싸 보일 수 있지만 얘는 날을 한 18개월까지는 쓸 수 있어요. 그래서 사실 엇비슷하다. 다만 이제 처음에 접근성은 날면도기가 조금 쉬울 수 있겠죠. 사실 날면도기 먼저 좀 얘기해보자면 사실 이런 날면도기 쓰는 이유는 깔끔하게 아침에 밀고 나가기 위함이잖아요. 처음 하시는 분들도 사실 그냥 이걸로 시작하시는 거 추천드리고 저도 사실 레이저 제모를 해서 지금 수염이 많이 없어요. 그러면 전기면도기 쓰지 않겠냐라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가장 그래도 깔끔하게 밀리는 거 요거 질레트 프로쉴드를 가장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 브라운이나 이런 전기면도기 광고를 보면 절삭력을 강조하긴 하거든요. 근데 이제 정말 따라갈 수 없습니다. 근본적인 차이이기 때문에. 다만 피부 자극은 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뭐 나오는 질레트 스킨팩이나 시크 하이드로 5 모델도 여기 위에 바가 조금 크게 달려 있거든요. 그래서 날이랑 면도기 사이에 뜨는 공간이 생겨서 조금 더 저자극으로 밀리는데 사실 저자극으로 밀린다는 말은 깔끔하게 안 밀린다와 그냥 동일한 말입니다.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. 굴독 브랜드도 써봤는데 얘도 살짝 시크처럼 위에가 좀 공간이 있는 편이고 다만 시크보다는 조금 더 붙어서 잘립니다. 기본적으로 사실 질레트 프로쉴드 이게 그냥 절삭력을 위해 우린 날면도를 쓰는 거고 가장 좀 근본이 되는 모델이라 생각이 들고요. 사실 저자극이 필요하다면 스킨텍 많이 쓰시는데 써보면 써볼수록 시크도 나쁘지 않다. 면도법 관련해서 궁금하시면 요거 영상 날면도기 사용법도 정리해놓은 거 있으니까 참고해주시면 좋고 날면도기를 쓰실 때 이제 항상 같이 있어야 되는 모낭염 연고는 요거는 꼭 여러분 같이 놓으셔서 모낭염이 생기면 발라주시면 좋습니다. 이건 질레트 랩스 건데 손흥민 선수님하고 같이 영상 찍었던 너무 좋은 제품인데 이렇게 누르면 전동이 있어요. 이 진동이 살짝 피부하고 이격을 만들어주거든요. 그래서 구매하신다면 저는 파워 모델로 쓰시는 거 추천드립니다. 프로쉴드 7이라고 질레트의 그 모델도 있는데 그걸 모르겠더라고요. 큰 차이는 없어서 이거 쓰실 때 쉐이빙 폼이랑 뭐 쉐이빙 젤 이런 것도 많이 쓰시는데 이거 레이지 소사이어티라는 브랜드 제품인데 되게 투명하게 나오는 젤 제품 이런 거를 쓰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. 이런 게 거품이 일단 안 나기 때문에 투명해서 내가 어디 안 밀었는지 보기도 편해요. 자, 여러분 근데 나는 그래도 전기면도기를 쓰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. 근데 사실 이거 진짜 편하긴 하거든요. 아침에 일어나서 이거 켜가지고 윙 하면은 성공한 느낌도 좀 들고 솔직히 하나 그래도 추천드리자면 저는 좀 여력이 되시면 사실 그냥 브라운 7시리즈 구매해서 쭉 쓰시는 거 추천드리고 입문용으로 3시리즈도 진짜 괜찮습니다. 한번 찍먹 해보고 싶다 하면은 그래도 이제 전기면도기 쓰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뭐 저자극이나 편리함이나 이런 이유겠죠? 생각보다 꽤 많은 남자분들이 저녁에 약속 가기 전에 화장실에서 이거 하시는 분들 은근 있더라고요. 그런 용으로 많이 쓰신다 하시면 또 그것도 괜찮고
있고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회전식 필립스처럼 돌아가는 거 그런 게 있고 왕복식이라고 해서 이렇게 일자 블레이드로 돼 있는 게 있는데 회전식이 보기에는 되게 잘 잘릴 것 같고 편해 보이지만 막상 써보시면 이런 왕복식 브라운 면도기가 훨씬 더 이제 절삭력도 좋고 회전식이 은근히 그 헤드가 모든 얼굴 굴곡에 밀착돼서 하기가 되게 힘들어서 골고루 안 밀리고 오히려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저는 있더라고요. 면도 방식도 물 묻혀서 하는 습식 그 다음에 그냥 하는 건식 뭐 이렇게 두 가지 가능한데 사실은 전기면도기 쓰시는 분들은 건식을 더 많이 쓰시지만 오히려 습식으로 솜 같은 거 바르시고 털 잘 불려가지고 하면 습식도 건식만큼 바짝 밀리기도 하고 피부 자극은 확실히 습식이 조금 덜해서 저는 가능하면 이제 습식으로 하시는 걸 추천드린다.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사실 날면도기 쓰지 않을 이유가 없다. 그래서 일단 전기면도기 그래도 제품은 여러분 브라운 필립스 요게 유명하잖아요. 요 두 개가 시장 점유율 거의 한 80% 하고 있더라고요. 나머지 20%는 다른 브랜드나 중국산 전기면도기들이 이제 한국에 좀 들어와서 팔리고 있는데 그런 거 여러분 웬만하면 사지 마세요. 여러분 이 면도 날과 이 면도기를 만드는 기술이 생각보다 되게 고급 기술이거든요. 우리나라에 뭐 공장도 진짜 많고 하지만 면도기 사업은 대기업들이 꽉 잡고 있는 게 설비 투자도 진짜 많이 들어가야 되고 이걸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도 엄청 많이 하거든요. 그래서 가능하면 큰 브랜드들 위주로 좀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린다.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이 조금 놓치시는 게 뭐냐면 교체 주기가 18개월에 한 번씩 교체하세요 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.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날 관리를 제대로 안 해주셔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요. 사실 근데 이게 날이 직접 세척하는 건 조금 한계가 있어요. 그래서 브라운 7시리즈 요거 추천드리는 이유도 요거 이제 구매하면 뭐 세척 스테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요거 세트로 들어있는 거 있거든요. 일단 구매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요거 스테이션까지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확실히 이거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삶의 질이 많이 달라요. 근데 이거 해보시면 안 돼. 진짜 대기잖아. 사실 이거 말고 5시리즈, 6시리즈, 7시리즈 뭐 이렇게도 있고 그 다음에 8, 9 이렇게도 브라운 시리즈가 되게 많은데 9시리즈를 친구가 하나 갖고 있어가지고 걔네 집에서 개꺼리 한번 써봤거든요. 7이랑 엄청 큰 차이는 잘 못 느끼겠더라고요. 그래서 7시리즈에서 끝내도 충분할 것 같다. 왜냐면 애초에 전기면도기는 편리성을 보고 쓰는 거기 때문에 처음 써보신다 아니면 나 학생인데 전기면도기 궁금하다고 하시면 3시리즈 중에 습식되는 거 그 모델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기면도기가 자극이 아예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건식으로 해도 피부 겉에 있는 각질들이 막 벗겨지고 일어나는 상태가 되거든요. 그때 우리가 스킨로션 같은 거 잘 안 발라주면은 건조해져서 생기는 막 좁쌀이나 그런 것들이 생기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전기면도기 쓰시는 분들도 스킨케어 같은 거 해주시기에 좋고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저는 습식으로 하는 게 더 깔끔하긴 하더라. 그래서 이거랑 이거 중에 뭐가 좋냐라고 하신다면 저는 날면도기의 편을 들겠지만 뭐 전기면도기 장점이 있는 건 사실이다. 가능하면 이제 수염 잘 불려놓고 습식으로 하시는 게 당연히 조금 깔끔하고 가능하면 쉐이빙 폼이나 쉐이빙 젤같이 그런 제품들하고 같이 꼭 써주셔야 된다. 아니 진짜 근데 버스나 택시에서 전기면도기로 면도 그냥 하신다는 분들도 있는데 제발 그러진 마시고 가능하면 집에서 하시고 스킨케어도 꼭 같이 해주시는 걸로. 제품은 여러분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 시피 날면도기는 프로실드 그 다음에 가성비는 시크 이렇게 추천드리고 전기면도기 같은 경우는 브라운 7 가장 추천드리고 조금 가성비 원하신다면 브라운 3시리즈로 시작해보시는 걸 추천드린다. 혹시나 저희가 이제 면도 관련해서 물어봐 주시는 거나 뭐 제품 새로 나온 거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댓글 남겨주시고 거기에 이제 라이크가 많이 눌리면 저희가 쇼츠로라도 꼭 만들어 보려고 하거든요.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깔끔하게 면도하시고 안녕히 가세요. 얘는 그럼 전기면도야 날면도야 뭐야? 전기가 있는 날면도 뭐야 얘는?